너무 작은 시티즈 공항은 높. 공항 모듈로 하나씩 만들어 봅시다. 디테일과 각종 설정 노름이 함께한 용천공항. 국제선, 국내선 구분은 물론 출발 도착층도 나뉘어 있죠. 김포공항을 사뭇 닮은 도심공항을 지어봅시다. 광활한 선맵의 빈 땅이 또 눈에 띄죠. 김포공항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존 시티즈의 공항 예셋은 활주로가 너무 짧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새로 등장한 서비스 건물 모듈러로 직접 공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활주로보다 2배가량 긴 활주로를 배치할 수 있죠. 이 역시 실제보단 짧지만 그래도 괜찮은 느낌입니다. 김포공항은 국제선과 국내선이 기역자로 구분되어 있죠. 더미 건물을 배치해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미리 노선을 만들어주죠. 무리 없이 잘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경로를 따라 유도로를 만들어줘야죠. 만들기 편하려면 도로를 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굵은 도로를 이용해서 유도로 기준선을 잡습니다. 제가 비전문가라 이번 편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치를 살짝 옮겨주고요. 계류장 쪽을 향하는 유도로도 만들어줍시다. 노드를 조절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진 도로 위에는 표면을 얹을 생각입니다. 터미널 쪽에는 이런 콘크리트 타일을 새겨줍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스팔트 느낌으로 채워줍니다. 활주로에 선을 그어줄 차례. 제작자분이 만들어주신 데칼팩을 이용해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유도로 쪽 양쪽에도 선을 그어줍니다. 활주로 끝에 이런 진입 표시도 달아주고 터치다운 표시도 새겨줍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중입니다. 2일차에 접어든 나, 본격적인 도로 구성에 들어갑니다. 공항의 복잡하면서 체계적인 느낌을 잘 살려보죠. 오른쪽으로 턴합니다. 대강 이런 식으로 구성할 예정이죠. 국제선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플랫폼 쪽은 차로를 늘려주는 것이 좋죠. 간선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만들어주고요. 국내선 진입로도 만들어줍니다. 왼쪽은 도착층, 오른쪽은 출발층으로 갈 수 있게 나눕니다. 고가도로로 바꾸고 이어줍니다. 고가 아래도 쭉 만들어주고요. 생각해보니 국제선 도착층을 만들지 않았더군요. 분기점 전 도로를 넓혀주고 도로를 분기합니다. 갈라지는 곳에서 급하게 차로를 바꾸는 사람이 없도록 잘 조절해주고요. 이곳은 이제 주차장이 됩니다. 출입구 건설, 주차장 도로를 계획합니다. 도로를 잘 다리미질 해줍니다. 이어주고 조절하고 하면서 마감해줍니다. 김포공항의 또 다른 상징이라 볼 수 있는 것, 롯데몰 비스무리한 것도 지어줍니다. 국제선 앞에도 주차장을 지을 건데요. 주차 빌딩을 이용해보죠. 터미널을 꾸며봅시다. 어째 이 더미 건물은 매번 나오네요. 단골 건물이죠. 고가도로 높이에 맞춰 건물을 쌓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탑승동 건물도 얹어주고요. 심심하지 않게 이런 부분도. 실제 김포공항 터미널의 모습인데요. 도로 양쪽이 모두 덮인 느낌을 내려고 노력해봅니다. 국제선 터미널도 비슷하게 작업합니다. 집 짓기 시뮬레이터 아닙니다.
주차장은 많을수록 좋죠. 더 지어줍시다. 입구도 꾸며줍시다. 도로 곳곳에 심심한 부분도 채워줍니다. 두서 없이 짓다 보니 순서가 뒤죽박죽인데요. 항공기 유도선을 그려주도록 합시다. 앞치마 모양 같은 주기장 선도 그려줍니다. 큰 활주로 사이에 빈 공간도 꾸며줍니다. 잔디 표면을 깔고 표면 위에 표면을 덧대서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방금 하던 방식과 비슷하게 공항 내부 곳곳에도 공원을 만들어줍니다. 가계통을 해봅시다. 공항버스가 다니도록 노선을 짭니다. 소륙면의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노선이죠. 더미 건물 속에 보도를 숨겨놓으면 이제 잘 작동합니다. 길을 잘못 든 차량에게 회차의 기회를 줍시다. 다시 국제선부터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기존 도로로 나가는 루트도 구성합니다. 나머지 공간은 아주 넓은 공원이 됩니다. 공항 건설이 아닌 공원 건설이 되어가는 중. 렛네인과 표면 툴로만 만들면 끝이긴 합니다. 설정 노름 진짜 시작. 만들어둔 데카를 이용해 도로를 꾸며줍니다. 유도선을 이용해 운전자들의 편의를 신경 써줍니다. 무브잇으로 고가 위에 렛네인을 올려주고요. 여기에는 표지판을 달아줄 건데요. 광고판에 단색 배경을 얹고 텍스트를 써줍니다. 출발층이 2층인 걸 드디어 눈치챘나. 알맞게 아이콘을 옆에 넣어줍니다. 옆에는 도착층 안내판을 달아주죠. 높이 제한 표시도 센스 있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모두를 활용해서 주차장 쪽도 꾸며줄 건데요. 입구의 차로마다 차종을 정해두는 거죠. 끝에는 버스가 될 겁니다. 주차 빌딩에도 간판을 달아줍시다. 3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가계통된 공항을 탐색하는 차량에 슬쩍 타봅시다. 이정표를 달아서 공항 이용을 더 쉽게 만들어보기. Right Everywhere 모드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든 설정 노름은 짜릿하지만 특히나 이정표 설정 노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LED 전광판도 달아줍니다. 로드뷰를 보니 실제로 이렇게 적혀있더군요.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꺽쇠 모양의 커브길 표시를 만들어줍니다. 올려서 배치하고 옮겨서 배치하고를 반복합니다. 시민들이 커브길에서 좀 더 조심하겠죠. 놀라운 것. 관제탑을 아직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전망대 더미 건물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밤을 봅시다. 활주로의 조명이 부족하죠. 대충 이런 사진을 참고해서 만들어 봅시다. 항공 덕후들의 분노를 살 것만 같군요. 뒷감당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유도로 중앙에도 조명을 심어줍니다.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터미널 플랫폼 부분을 좀 더 잘 꾸며봅시다. 이렇게 데칼용 네데인을 무브잇으로 올려주고 쫙 펴주면 고가도로에도 느낌 있는 보도 텍스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벤치도 만들어주고 버스 택시 표시와 함께 주황색 점선도 얹어줍니다. 볼라드를 곳곳에 세워주는 것도 포인트. 조명도 달아줍니다. 멀리서도 보일 국내선 명판. 아, 그리고 활주로의 이런 스크래치. 아름다운 이착륙으로 생긴 바퀴 자국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드가 있는데요. 아직 한국 비행기 컨셉은 없지만 현실에 있는 항공사 테마를 다운받아서 게임 속에 적용시켜줍니다. 어쩌다 보니 한국의 국내선 델타 항공사가 됐습니다. 대한항공의 느낌이 나도록 하늘색으로 감싸주고요. 이쪽에는 공항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름은 신용천시에서 신을 뺀 용천이 됐습니다. 하늘 높이서도 보일 정도로 활주로 근처에 용천 이름도 새겨줍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용천공항의 국제선 터미널부터 국내선 터미널까지 크게 도는 버스 주행 영상도 촬영했습니다. 편집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